폴리그롯의 미래 연구, 조지 플로이드의 사건을 예견한 일루미나티 카드. 각종 전쟁이나 재난 때에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음모론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음모론은 일루미나티가 조용히 인류를 조종하고 신세계 지서를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리 일루미나티는 일 일루미나투스의 복수형인데요. 그 기원에 대하여는 제가 만든 다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인 1995년 스티븐 잭슨은 일루미나티 카드를 발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6년 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파괴됨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카드는 6년 후인 2011년 발생한 일본 해의가 도쿄 전력의 핵발전소 사고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한시 창사치 창사따따오 얼하오에 있는 건물입니다. 호텔로 설계만 되고 운전면허 학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본따서 만들어졌는데요. 25년 전 제작된 일루미나티 카드는 우한에서 박쥐와 관련된 바이러스가 나옴을 알리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카드는 바이러스로 엄청난 피해를 입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마스크를 넣어 감염병이 호흡기 질환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5년 전 발매된 일루미나티 카드는 한 시민이 목을 졸려 사망하고 폭동이 발생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에서는 조지 플로이드가 8분 46초간 경찰에 의하여 목이 졸려 사망합니다. 일루미나티 카드는 이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미네폴리스 시민들은 다음 날인 5월 26일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고 시위는 400개의 도시에서 진행됩니다. 일루미나티 카드는 시위가 약탈로 바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약탈과 방화 행위로 한인 상점만 126곳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5년 전 만들어진 일루미나티 카드는 지도자가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When there's a looting, there's shooting 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약탈이 있으면 발포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은 희생자 추모식에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를 부른 오바마의 언행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카드는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19살 소년이 총에 맞아 사망했고 실명자도 나왔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차로 밀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일루미나티 카드는 한편 일부 시민들이 용감하게 경찰에 대항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경찰을 강경하게 공격하는 시민들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카드는 사건 진압을 위하여 군인이 동원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만 명 이상의 주방위군이 시위 진압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25년 전 발행된 일루미나티 카드는 백악관에 철조망이 쳐지고 군대가 주둔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라파예트 애버뉴에는 2.6m의 철조망이 쳐졌고 1600명 정도의 군인이 DC 주변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불가리아의 예언가 바바 방가는 2020년 트럼프의 건강 악화 등을 예언했는데요. 벌써부터 미국의 보수 진영과 군인들이 등을 돌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브라질의 예언가 주세리노는 6월에는 미국의 시위가 격화되고 전염병으로 경제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고 예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루미나티 카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미래 예언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